지난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속리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인 대야산을 찾았습니다. 대야산의 꽃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용추폭포에서 시작하는 즐거운 겨울 산행. 선물처럼 작고 하얀 눈송이가 우리를 찾아왔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산타스틱 최초 눈꽃 산행입니다. 김섬주와 산타스틱,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대야산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밝은 밤이면 바위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위에 달빛이 아름답게 드리운다 하여 이름 붙여진 월영대. 용추폭포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월영대에서 이어지는 대야산 탐방로는 생태보호를 위해 지난 31년 동안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지금 월영대 여기는 갈림길입니다. 밀재 방향하고 피아골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밀재로 가볼게요. 월영대에서 밀재를 거쳐 대야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피아골로 오르는 것보다 길이는 길지만 좀 더 완만하고 굴거리가 많아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월영대에서 밀재까지 가는 길이고요. 다래골이라고 부른대요. 완전히 너무너무 쉬운 길이어서 워밍업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재 코스는 계곡이 가까이에 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덩굴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숲길엔 산에서 얻는 토종 열매인 다래넝쿨이 많다고 해서 다래골이라고 불립니다. 험하지 않은 평탄한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덧 눈이 제법 쌓였지만 아직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산행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1에서 4cm 정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했기에 눈꽃 산행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한 눈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포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겨울날입니다. 월영대에서 밀재로 향하는 구간은 다래골까지 1.2km의 쉬운 구간과 0.7km의 약간 어려운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눈 쌓인 숲길에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와, 여기가 밀재구나. 어느덧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는 고갯마루인 밀재에 도착했습니다. 밀재에서부터 대야산 정상까지는 1km, 중간 난이도인 0.7km 구간을 지나 어려운 구간인 0.3km를 지나야 합니다. 이 코스는 계단과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체력 배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힘들긴 하지만 대야산의 훌륭한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곳곳에 있는 멋진 코스이니만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밀재에서 정상으로 가는 500m 구간은 이렇게 계단이 많고 아주 가파른 구간이거든요. 힘을 좀 내셔야 해요. 화이팅! 소리 없이 선물처럼 찾아온 눈, 소복이 쌓인 눈 위에 묵묵히 발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에 담아둔 근심과 걱정들을 잠시나마 새하얗게 지웁니다. 어느덧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그 계단 쭉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그 전망대예요. 이제 이 전망대를 지나면 본격적인 앞는 구간이 나오고 주변의 뷰를 쫙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두 번째 도화지 뷰입니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풍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대야산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대야산이면 다섯 번째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사계절을 다 본 것 같아요. 봄에는 문정대를 갔었고요. 여름에는 칠보산을 갔었네요. 그리고 정말 혹서기 때는 세조끼를 가서 더위를 피했었고 바로 전에 가을에는 도명산을 갔었네요. 그리고 오늘 눈 오는 대야산입니다. 와, 속리산의 완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상에 물기 시작해요. 와. 속리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지난 5월 문장대에 오르며 속리산의 봄을 만끽했었죠. 이름처럼 일곱 개의 보석이 숨어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여름산 칠보산에서 속리산의 여름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속리산의 아름다운 숲길인 세조길에서 무더위를 피하기도 했었고요. 와, 사실 정상이에요. 아, 진짜요? 가을에는 천혜의 계곡 화양동을 품은 도명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산행의 백미, 대야산 눈꽃산행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큰 눈이 내리는 지금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네요. 전망대를 지나 능선길을 걷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시원한 풍경을 조망했을 테지만 자주 볼 수 없어서 더 황홀하게 느껴지는 겨울 왕국을 두 눈과 마음에 실컷 담아봅니다. 대야산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에는 거대한 규모의 멋진 바위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대문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1m 남짓의 바위 사이를 통과해야 정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문 없는 대문바위라고 불립니다. 아, 여기서 쉬어가야겠다. 지금 이 장소가 쉬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바위가 바람도 와가지고 눈도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따뜻한 스프를 좀 먹어볼까요? 마침 배도 고프고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과일이나 차가워질 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이런 거 하나 타서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굉장히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은 산 근처의 편의점 어디나 다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시면 훨씬 더 오래가고 좋을 거예요. 이제 제조를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맛보는 따끈한 스프 기대됩니다. 저는 나무젓가락을 따로 챙겨오지 않았는데요. 이 껍질을 이렇게 말아서 스틱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의 맛이 온몸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설산에서 맛보는 따끈한 스프. 지금 이 순간 부러울 게 하나 없습니다. 맛있다. 앙상한 겨울나무에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온 산이 하얗게 뒤덮인 순백의 세상. 마치 겨울 왕국으로 향하는 듯합니다. 이제 곧 정상입니다. 저기 대야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정상까지는 200m 남짓.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로 산행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야산 정상은 못 가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산행을 하자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겨울산이 만들어낸 멋진 비경. 눈은 바위 위에도
소나무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숲속은 겨울 소리로 가득합니다.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요. 오늘 대야산을 끝으로 판타스틱 시즌 1을 마감하게 됐어요. 잠시만. 웃지 마. 아쉬운 이별.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시즌2에도 저 김선주와 판타스틱이에요. 김선주와 산타스틱. 그동안 30번의 에피소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즌2에서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